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앞서 우리 또 뉴스 이슈란 코너에서 기자와 또 이야기 나눴던 종목인데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시장이에요. 네. 아무래도 수급이 그쪽에 많이 쏠린다 보니까 그동안 기관에서 계속 연일 매도도 일관하기도 했었고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2위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수급을 블랙홀 느낌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투자 일별 매체 두 채 보시면은 상장 첫날은 기관에서 이제 570만 주, 3조 가까이 샀고 그래도 계속 수급이 박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네. 얘를 사기 위해서 다른 종목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다입니다. 펀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종목들은 다 빠질 수밖에 없고 이게 대부분이 사실 ETF, 2차전지 테마성 ETF 같은 경우 LG 화학을 팔고 LG 에너지 솔루션 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이제 좀 타격이 덜한데 뭐 인덱스 펀드라고 이제 지수 추종 펀드 같은 경우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려면은 LG 화학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형 기업들을 팔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수급이 대형주 수급이 굉장히 약한 이유가 여기에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이시면 좋고요. 지금 강제적인 수급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시장에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 전략이 잘 짠 게 정말 수급 공백을 잘 이용했습니다. 유통 물량을 줄였고 이런 시가총액으로 상장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덱스나 기타 펀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가치보다 조금 더 뻥튀기가 돼서 현재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4분기 실적은 나왔는데 흑자 전환에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돈 버는 기업이 드디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아직 영업이익이 거의 1조도 안 되는 이제 한 7,685억 정도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아직은 현재 시총 대비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얼마든 기업인지는 한번 정도 의심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총 2위인데 네. 정말 시총 2위의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좀 네. 의문점이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돈을 아직 그렇게 많이 못 법니다. 이제 실제로 그렇죠. 지금 막 네. 1조 정도 벌고 있는데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이렇게 돈 못 버는 기업들은 사실 없습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돈 못 버는 기업들은 없고 실제로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게임 뭐 당연히 이제 IT 기업과 제조업은 결을 분리해서 봐야 되지만 크래프톤이 그렇죠. 이제 영업이익이 1조거든요. 근데 시총 10조. 근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1조 조금 안 되고 있는데 시총이 120조. 좀 과대평가가 그렇죠. 된 면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주가의 흐름은 기업의 가치보다 수급이 우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수급이 주가를 강제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정 가치를 산정하는 거는 그렇게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추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갖고 있는 가치가 만약에 이 수급이 없어지게 된다면 얼마가 적정 평가 구간일까를 봤었을 때 저는 사실 50만 원보다는 40만 원에 근접한 수치가 이제 오히려 지수의 흐름에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의견까지 좀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 성장성은 뭐 누구도 이견이 없었겠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좀 과대평가돼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또 지금 매도 종목에도 1위권이거든요.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러면 적정 주가로 평가받을 시기는 네. 아까 말씀하신 40만 원선 말씀하셨는데 네. 어느 때면 이런 좀 거품이 좀 빠진다 이런 거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흐름을 봤었을 때 지수 편입 이전에 오히려 강매수세가 기관의 강매수세가 동반이 되고 지수 편입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순간부터 좀 매도세가 다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이제 연기금이나 기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싸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을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그 추종 펀드 자금을 유입을 시키느냐가 이제 그 평가 요소기 때문에 사실 가격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정도 지수 편입 이후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작업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수 편입이 완료가 되는 시점, 즉 발표가 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강매도세가 좀 동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과 함께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실제로 단기 트레이딩이나 아니면은
이전에 공모 받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다루기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워낙 네.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효과도 얇아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이제 주체가 이전에 공모를 받아서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은 이전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셨다가 물리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주가 한 50만 원, 55만 원 사이에는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매도를 하고 가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등락폭은 심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선뜻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